네, 안녕하세요. 팀프리미어 유용훈자입니다. 오늘은 피쉬스피너 사탄! 네, 오늘은 사탄. 자, 오늘은 좀 특이한 걸 만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피쉬스피너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대부분 피쉬스피너가 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베어링이 다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박지 말고 저는 오늘 만들 피쉬스피너는 반대로 요렇게 박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박으면은 돌린 다음에 땅에 놨을 때도 약간 팽이처럼 휘리릭 하고 돌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진짜 땅에 놓으면은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3D 파일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을 했고요. 이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이한 피셋, 자 이게 이름이죠. 자, 해서 됐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오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노란색 필라멘트가 로딩이 되었고요. 필라멘트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조만간 여기 베드를 여기를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부품을 지금 베드에 기스가 난 상태라서 일부분이 깨끗하게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문자 특이한 피젯 스피너 여기 있다. 특이한 피젯입니다. 그러면은 완성한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건 오류가 나서 새로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져서 한번 바로 떼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이제는 손잡이를 검정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손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꺼내줘야겠죠? 손잡이는 또 간지나게 또 검정색으로 검정색이 때도 제일 안 타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 타도 안 보이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 안 떼지네요. 자, 됐습니다. 바로 그러면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고 기존의 피쉬스피너는 자, 다 이렇게 베어링이 이런 그냥 일자 방향으로 꽂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는데 오늘은 반대 방향, 기존의 X축이었다면 이번엔 Y축으로 반대 방향으로 꽂아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만큼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나고 보시다시피 옆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슨 방어막이 막 쌓이는 그런 방패, 투명 방패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 그래서 보면 약간 좀 재밌게 보여요. 그리고 손을 여기 옆에 대면은 베어링 때문에 아주 둥글게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피젯 스피너의 역할도 하면서 약간 좋은 촉감, 피젯 촉감, 피젯 큐브 같이 약간 그런 기분 좋은 재질 같은 것도 이 안에 숨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팀프리미어 유용훈자의 새로운 피젯 스피너 만들기, 피젯 스피너 4탄이었습니다. 피젯 스피너 5탄에서 만나요.